보인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으로 2부의 문을 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행정과 기술, 전문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학력이나 연령, 전공의 제한은 없습니다.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연수사업실에서 근무할 사무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무관하고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예산 집행과 행정 서무 지원을 경험한 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는 기계와 전기 분야에서 생산 기술직 고졸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인 분들, 그리고 입사 즉시 교대 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서는 5월 7일 정오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 홈쇼핑에서는 일반직과 방송직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학력에는 제한은 없고요. 모집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이나 경력 보유자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수업 2부 오늘 또 새 얼굴을 모셨습니다. 김혜영 트렌드 HR 대표님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 처음으로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김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또 어떤 소식 들고 오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특성화 고등학생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뭐 특성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뭐 누구에게나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벌, 나이, 성별 이런 그것에 차별이 없이 유능하다면 누구든지 성공의 기회를 얻는 시대임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 사실 몇 년 전부터 등장을 해서 지금 채용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블라인드 채용이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으로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 그리고 면접과 같은 이런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어떠한 그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출신지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학력, 외모와 같은 이런 항목들을 모두 걷어내고요. 직무에 필요한 실력만을 평가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서류 전형으로는 아예 그 서류 전형 자체가 의미 없는 무서류 전형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블라인드 지원서 정도로만 전형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 면접 전형은 블라인드 오디션이나 블라인드 면접 등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블라인드 채용하면 꼭 따라붙는 말이 NCS 채용이거든요. 이게 좀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NCS 채용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데 NCS 채용, 능력 중심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의 차이점을 조금 구별해서 보자면 그 NCS 능력 중심 채용은 직무 관련 능력만을 평가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직무 관련 이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라고 하면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쓸 수 있는 데 비해서 이 블라인드 채용은 그러한 직무 관련 정보라고 할지라도 편견의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취업 준비생에게는 이 채용 공고 면에서 보면은 이제 NCS 채용 같은 경우는 이 직무 기술서를 사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전형에서도 보면은 뭐 필요하다면 전공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좀 쓸 수도 있기도 한데요. 그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아예 이런 부분들을 아예 거의 최소화하고 네. 예, 그런 내용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필기 전형이 가장 조금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NCS 채용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고 또는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심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여기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은 이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기본 인성이나 또는 조직 적합성 검증을 위한 내용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필기 전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지금 뭐 모든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어떤 곳에서 채용할 때 사용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하는 이제 기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이 블라인드 채용의 일부 형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희가 좀 정확하게 이제 알아볼까요? 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의 절차상 이 차별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기법으로 이 적용하는 단계에 따라서 블라인드 지원서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구분이 되어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류 전형은 우선 무서류 전형과 블라인드 지원서를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무서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서류 전형이란 뜻은 서류를 쓰기는 합니다. 지원서를 작성을 하긴 하는데 이것은 거르지 않는다. 네, 네. 네, 우선은 그 지원자를 구분하는 정도의 정보만을 채택해서 쓰고 있고 이것은 선발 기준으로는 전혀 작용해서 활용해서 쓰진 않습니다. 네, 블라인드 지원서는 입사 지원서 상에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요. 선발 기준으로는 활용하는데 대신 어떤 뭐 그 순위나 서열을 매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패스페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과와 예, 그러니까 적격과 부적격으로만 나누는 정도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면접 전형은 블라인드 면접 또는 블라인드 오디션으로도 진행이 되는 이런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블라인드 면접은 입사 지원서나 인적성 검사 같은 이런 결과들 그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도 하긴 하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그 자료가 면접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제 면접 상에 약간 어떤 그 면접관들이 평가하는데 어떤 애매한 애매모호한 경우에만 이런 인적성 검사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오류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아예 면접관들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방식이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블라인드 오디션은 이제 오디션과 같이 이렇게 네. 하는 방식인데 작업 표본이나 이제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원자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또 면접 전형,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서류 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전형 자체가 그렇게 뭐 우선 입사 지원서는 그게 뭐 크게 이제 뭐 어떤 점수화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기 그 입사 지원서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우선 그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전형에서는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용 공고에 기재된 직무 관련 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모집 직무별로 요구되는 내용을 기입을 꼼꼼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지원자의 교육 이수 내용이라든지 자격 사항 그리고 경험 및 경력 사항 등을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매칭시켜서 강조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되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자격이나 경력 사항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교육 사항란을 기재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지원 직무와 관련된 학교 교육이나 또는 직업 교육 등을 이렇게 작성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이 뭐 임의로 해석해서 이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원 이게 열린 채용이다 보니까 나는 전공과 상관없어도 사실 지원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지원하는 직무와 전공이 같지 않거나 또는 너무 이게 연관성이 적은 전공을 하신 경우에는 학교 교육 또는 직업 교육을 미리 수강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교육사항은 정확한 교육 이수 내용을 오류가 없도록 기재하셔가지고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자격사항의 작성을 하실 때는 이 채용 공고문 및 이제 직무 관련 설명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자격 현황이나 지식, 기술 등을 토대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공식화된 능력을 기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관련 교육 및 자격증이 없을 때는 억지로 쓰지 마시고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적격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경력 혹은 경험 사항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는 직무에 적합한 기술, 뭐 태도, 지식 이런 내용들을 기입을 하는데 경력 사항은 금전적인 어떤 보수를 받고 일을 수행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경험 사항은 대가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구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 기술서만 네.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특성화 고등학생 전형일 경우에만 경험 기술서로 작성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고졸 채용 경우에는 경험 기술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을 기술을 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네, 네. 실제로 아마 그 특성화 고등학생이나 작성을 하실 때 되게 내가 뭘 써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경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특성화 고졸 지원자의 경우는 이 보수를 받고 일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갔던 직무 체험 같은 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현장 실습으로 이렇게 실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 또는 학교에서 기업과 연계해서 뭐 직무 역량을 진행되는 이런 단기 인턴 같은 경우들도 가끔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험들 없다면 학교에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직업 경험들이 좋은데 예를 들면 그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전공 관련된 교과목에서 어떤 팀 과제 수행한 에피소드나 아니면 직무 관련된 뭐 대내외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험 기술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서 서류 전형을 준비할 때 따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 이제 쓰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직무와 관련된 나의 전공이 이름이 뭐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회계 같은데 뭐 우리 학교에서 배운 회계는 회계와 통계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름이 애매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임의로 이건 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작성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 채용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습니다. 문의는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전화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으신데 기록을 남기시는 게 추후에 어떤 분쟁의 요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 담당자에게 만약에 이런 교육 이수 내용을 쓸 수 있는지를 여쭤보신 내용을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고 내용을 남겨두시는 게 유리하지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 합격 어렵게 이렇게 공기업에 합격한 후에 이 채용 공고상에 있었던 교육 이수 내용이랑 나중에 이제 추후에 서류 제출을 근거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수한 교육기관 이름이 조금 다르다던가 아니면 교육시간이 뭐 한두 시간 모자란다던가 이런 경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작성을 한 경우에 실제로 불합격 처리가 되는 사례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체킹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블라인드 채용뿐만 아니라 모든 채용에서 좀 해당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오타는 절대 금물입니다. 꼭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자, 블라인드 채용의 서류 전형,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요? 네, 이제 필기 전형인데요. 네. 어렵죠. 네, 어렵긴 한데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입사 지원서 상에는 사실 적합, 부적합 이 정도까지만
거의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서류 전형은 실제로 필기 전형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기 전형은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는 이 해당 기관의 이제 인재상이나 목표, 채용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구성이 되기도 한데 이러한 형태는 미리 채용 공고에 다 공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필기 전형은 뭐 선다형이라든지 아니면 진위형, 단답형, 연결형, 논술형 같은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그 채용 공고상에 제시되어 있는 필기 과목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 해당 유형별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직무 관련 이제 설명 자료에 제시된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한 학습한 내용을 재점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능력에 대한 평가는 직무 관련 설명 자료에 제시된 태도나 직업이나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미리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 ncs.go.kr 온스펙에 들어가셔서 이 공개된 직업 기초 능력 샘플 문항이나 학습자용 교재들을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있습니다. 이제 블라인드 채용 서류 전형을 알아봤고요. 나머지 이제 면접 전형입니다. 이게 좀 일반 면접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블라인드 채용 면접은 우선 이제 그 기존의 인재상 중심의 평가 요소 대신에 직무와 역량의 매핑을 통해서 도출한 이런 평가 요소들을 반영해서 해당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 도구를 그 기관이나 기업, 공기업에서 뭐 미리 설계해서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서 조직의 인재상에 그를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 뭐 다소 적용을 시킬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미리 면접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직무와 관련된 네. 자기 능력을 이렇게 매핑해서 본인 나는 이런 직무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좀 채용 현장에서 정말 이 다양한 형태의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는 좀 어떨까요? 네, 블라인드 채용 면접은 네 가지 정도의 형태로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험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은 이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고요. 네. 상황 면접은 이런 특정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평가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은 직업 기초 능력,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및 태도 요소까지를 같이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제에 관련된 지원자의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발표 면접과 그리고 제시한 토의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과 그 상호작용 능력을 평가하는 토론 면접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은 이런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인지적 능력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전형의 이제 면접이 있는데요. 그 각각의 좀 특성이 다른 만큼 준비 방법도 각각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중요한 것은 각 기관과 기업의 공기업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채용 공고에 사실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면접 전형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각각 보셔야 하는 건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 그 NCS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에 있는 NCS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에 있는 면접 기출 문항을 같이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 면접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해요. 네. 그렇죠. 블라인드 채용 면접에서는 이 그 각 평가 영역에 대한 아시죠?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평가 영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수행 준거가 하위 준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 질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뭐 예를 들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서 이제 대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수행 준거가 우리는 보통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청하는 거나 말을 잘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직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은 대부분 문서화되어서 만들어진 그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뭐 준거 중에는 이렇게 그 문서로 이해하고 뭐 말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런 네.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 이 수행 준거에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읽고 이 내용을 이해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준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면접 질문에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귀납적으로 작성한 문서와 연역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던가 네네.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문서를 작성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같은 이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고요. 의사소통 능력만큼이나 또 자주 나오는 면접 그 항목이 그 문제 해결 능력 영역인데요. 그렇죠. 네. 여기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는 이런 수행 준거 중에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정한 해결책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는 수행 준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 질문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문제를 개선했거나 해결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등의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당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이 하위 수행 준거를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이 답변은 경험한 사례에서 반드시 이 성공한 경험 결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우리 특성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네. 예, 그런 성공 경험이 아니라 본인이 했던 경험한 스토리 안에서 사례 안에서 그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본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 직업에 대한 능력이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 행동 안에서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것이 또 직무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류 전형은 좀 짚어봤고 마지막 면접 전형에서 네. 가장 좀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 면접에서는 이 면접관들이 그 답변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초점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발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으로 응답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네.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되게 일반적으로 뭐 하는 편입니다. 뭐 하곤 합니다. 이런 표현들보다는 조금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이 좋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소서에도 주로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좋은 뭐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네. 좋은 성과를 훌륭한, 냈습니다. 네. 훌륭한 뭐 방법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약간 모호한 표현이나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 객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뭐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팀은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좀 잘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김혜영 쌤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우리 블라인드 채용은 사실 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직무에 적합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실 그 묻지마 지원을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 없이 막무가내로 지원하기보다는 미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미리미리 생각해보시고 정보를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타겟하는 기간을 정해주시는 게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내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습관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그 모든 그 설립 목적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시작하기 전에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를 법제처에 들어가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혜영 대표님과 함께 또 첫 방송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 막 좀 떨리고 네네. 그런데 다음에도 우리 특성화 고등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들 많이 가지고 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